네가 감히 내 딸을 건드려? 죽어! 차라리 죽어! 놔요! 내가 건드린 게 아니라 권혜빈이 날 죽이려고 했다고요! 거짓말하지 마! 믿어요, 제발. 자기 딸을 그렇게도 몰라요?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. 나도 속았다고! 혜빈아, 혜빈아 너 괜찮아? 어? 오셨어요.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답니다. 걱정 비춰드려서 죄송합니다. 집으로 가자. 어? 지금까지 운 좋게 버텼지만 네 운도 여기까지야. 살인미수로 경찰 조사 받을 준비나 해. 엄마의 드라마에서 연기가 아주 수준급이더라고요. 살인미수 조사는 내가 아니라 권혜빈이 받아야죠.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. 죽을 뻔한 사람 네가 아니라 내 딸이야. 그걸 윤 대표랑 현석이가 똑똑히 받고 병원 기록에 목격자까지 있는데 경찰이 누구 편을 들까? 한 번만 더 우리 혜빈이 건드리면 너 가만 안 둬.